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2세트 잡은 정명훈. 데이트상 저그에게 가장 유리했던 맵 이카로스를 차지할 것으로 가져. 예. 네. 승부인데요, 이거. 네. 야, 오드론도 아니고. 참. 예. 네, 괜찮네요. 뭐 어쨌든 그 다전제에서 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드롱 플레이. 이제 변수가 있다면 예, 위치. 예, 위치라는 변수. 4인용 맵이다 보니까 예, 한 번만 돌아가도 막힐 가능성도 있고, 일단 승부수는 던져졌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건 정명훈 선수의 입구를 틀어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베럭스를, 베럭스 서플라이 디포 이런 거를 갖다가 센터 주변에 지어가지고, 야, 근데 입구를 틀어 막아도, 이건 이런 형태로 여건덕형에다가 남쪽을 바라보게 입구를 막으면, 뭐, 머리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밑으로 나오는 수가 있는 거고. 정명훈 선수가 또 이 그 사드론 오드론 이런 거 트라우마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예, 이재동 선수에게 이제 패했을 때, 예, 오드론, 예, 이런 것 때문에, 생산된 머리니 밑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예, 네, 거기다가 투서 원서플 원베럭으로 막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야 이게 김유한 선수가 위치만 뭐 빠르게 이제 제대로 된 위치로만 러시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글라데이터 진짜 7대2로 테란이 앞서는 맵인데 여기서 전략적 승부를 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김유한은요. 게다가 드론 정찰까지 예, 드론 정찰까지 일단 센터 방향으로 일정 정도만큼만 저글링이 뛰면서 딱 자, 예. 네. 방향이 공주 터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면 이게 12안마당 멀티를 할 때 어떤 드론 정찰보다도 아. 훨씬 빠른 타이밍에 오는 거라서 이게 드론 정찰만으로 정명 선수가 캐치할 수 있느냐. 아, 네. 근데 캐치까지 자 입구쪽 만약에 아니 열려요. 캐치했어요. 캐치했어요. 캐치했다면 지금 서플 짓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해. 그런데 입구도 막아 입구도 막아주면 입구 막아야죠. 입구 막는 거야. 입구 막아야 돼. 캐치가 안 됐나요? 모릅니까? 아니 모릅니까? 이제 막습니까? 드론이 길 막습니까? 못합니다. 늦게 알았어요. 네. 늦게 알았어요. 야, 이거는 베럭스 완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네. 완전히 똘똘 뭉쳐갖고 네. 네.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 캐치하면서 서플 하나 더 짓고 막는 거였는데 아 SP 엄청 커지고 있어요. 아니 SP 지금 다섯 넷 셋 아 김나수 네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명 이번 세트 잡아야 돼요. 패스파인더 아니면 진짜 끝입니다. 자, 이곳이요 노란색 테란. 와, 정말 나오네요. 아, 예. 제차. 특히나 정명 선수가 또 빠른 정차를 선호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 야, 특히 이 맵을 또 오버로드 공중으로 가까워서 오버로드 정차이 빨라서 이거 사드롬 위력 꽤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예, 최현성 그 코치가 예, 정명 선수를 데리고 나가갖고 이제 머리도 살짝 식혀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2연속 4드론 가능하니까 근데 안마당으로 가서 또 입구장 넓게 막나요? 네 이것도 서플 짓고 네 이번에 드론 뺄 것도 없거든요. 서플 짓고 야. 서플 짓고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정찰을 가주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정찰이 또 늦어질 경우에는 아 이번에는 정찰할 필요가 없죠. 김윤환 선수가 아니 저기 아, 정명 선수가 예, 김윤환 선수는 지금 정찰 갈 필요 없습니다. 오버로드로 네. 테란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연봉을 아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100원 모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서플라이 디포 짓고 틀어 막은 다음에 하여튼 아, 근데 머리는 한두 개라도 정명 선수 그냥 자신이 할 걸 자신이 준비해온 것만 하고 있는데 네. 아 글쎄 저희도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속 4드로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럼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SB라도 보내봤어야죠. 너무 아 이거라 그냥 입구쪽 어때? 예 여기 그나마 예. 중앙은 막았어. 그나마 예, 중앙 아까도 막았어요. 말씀드렸지만 짓고 있는 건물은 수리가 안 된다는 네. 거니까. 그래도 저 중간 건물을 두드리자 내기가 붙어 두드리면 일단은 금방 깨지고요. 머리 네. 나고 S10이 나와야 돼요 지금 네. S10은. S10이가 또 비벼줘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드로는 미래가 있어 4드로는 미래가 없거든요. 막으면 마린 한번 나오면 마린 생각해. 자 그러나 마린 이 건물을 두드리고 있는데 벙커를 마린 안 나옵니까? 마린 언제 나옵니까? S10이 다 죽은다면 마린 족쏴야죠. SB 다 죽었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저걸링 계속 오고 있어요. 빨리 놓쳐. 아... 서플. 하지만 SCB는 공격병입니다. SCB는 공격병. 서플. 아니 서플 안 줘도 이제 막을 수 있죠. SCB 빨리 지켜. 비벼주면서 머리로. 빨리 컨트롤하면서 빨리. 어차피 지금 저걸링 두 개씩 계속 오기 때문에 한 기방이네.
이거 이거 그냥 승부 여기서 막느냐 네. 못 막느냐 승부인데 막았어요 막았어요 야 막았네 이제 막았어요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아, 정명원은 일단 풀어낀 거 네, 5드론은 이렇게 플레이하고도 운영이 되지만 자, 4드론은 그렇죠. 여기서 드론 뽑고 이렇게 네. 운영이 안 되거든요 네 4드론은 완전한 올인의 예, 치즈러시기 때문에 일꾼이 이렇게까지 살아남았다면 네 이제는 김유아 선수의 미래가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야 정명은 적자 남기고 도망갔어. 네. 그걸 막다니. 예. 야 진짜 아 타이밍이 사실상 어려운데요. 네. 일꾼 많이 잡고 테란이 일꾼 아무리 많이 잡고 했다든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네, 곧 팩터리 예. 만들면 벌쳐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해처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게스라도 좀 올려야 돼. 사강 내가 갔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을 거예요. 예. 예, 결국 정면 선수가 예, 팩토리 이후에 벌처만 생산해서 커맨드를 짓기보다는 예, 서포트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 질질 끌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아, 개싸나 안 먹었는데 공중기 하나 튀어나왔고 그냥 못 막죠. 예, 이 벌처 하나도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사신과도 예, 발업도 안 됐는데요. 얼마나 예, 저 벌처를 잡습니까? 저걸 예, 먹겠다는 그런 벌처인데다가 이어서 레이스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정면 선수는 예, 본진을 한번 노려보는 거. 예, 지금이 그야말로 뭐 레이스를 생산해서 또 한번 견제도 가능하겠지만, 예, 드랍식 뽑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은. 예, 예, 아, 레이스가 뭐, 뜹니다. 가스 제로인데요, 김이라는 레이스가 떠요.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습니다. 뭐, 사실상 4드론 막혔을 때, 예, 어느 정도 뭐, 예,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와 좀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일단은 히드라이스크 대회를 지금 상태에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레어 가고 뭔가 너무 후반을 도모하게 되는, 네, 정면 선수의 테크가 너무 빨라요. 네. 드랍도 무섭고, 예, 지금 트리메럭스에서 쭉 모아가지고 메릭이랑 같이 입고 그냥 대놓고 대박 돌파 스팀팩 쓰면서 하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섭습니다, 지금, 예. 예, 저글링 히드라만 가지고는 메릭도 갖춰져 있는 머린들 상대는 너무 어렵고요, 예. 숫자가 뭐, 완전 뭐 압도적으로 많은 모를까. 예, 조기에 발견하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수인데, 아, 오히려 이걸로 좀, 예, 낚시를 하네요, 네. 지금. 자, 이쪽으로 경력 유독해 하고요. 근데 앞마당이 비었죠? 네. 앞마당 선컬 하나요? 아, 이거 뚫려요. 네, 경력이 네. 같이 있으면 막을 까는 수도 있는데, 아, 선컬이 하나나 히드라가 빠져 있는 게 좀 크네요. 네. 아, 드랍마당은 이렇게 되면 버려야죠. 네. 네, 어차피 정명훈 선수가 멀티는 늦으니까 앞마당 버리고, 어쨌든 드론 숫자는 일단 많고요. 아, 네. 이게 뭐, 해처리만 날려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넓은 지역에 펼쳐서 싸우게 되면 메딕이 있어도 히드라들이 1점 사해주고 그러면서 머린들은 이길 수가 있는데 예. 자 내려오면 히드라 쏘고 아니면 해처리 깨고 해처리 자 많이 튀기랑 아 뭐 다음 타가 끝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드랍십이 병력 타고 타도 예, 이번에는 그렇죠 드랍십이 병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거의 뭐 김이란도 마음 비어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니 4드로 막았는데 만약에 경기를 진다라고 했던 정명훈 선수는 이거는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건 몇 년 동안 이거 시달립니다 네. 와 이건 다전제 정명훈 선수 감히 나한테 4드론을 주문해 2연속 4드론 야 이거 본 2연속 4드론 예. 예.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진 배틀입니다 본진 배틀 저그 상대로 본진 배틀 나온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유난히요 네. 본진 배틀 맞아봤어? 예, 지금 이거는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4드론 두 번 맞고 그다음에 한 번은 막았는데도 지금 배틀 뽑고 있는데 3연봉 나간 선수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예. 이걸 그냥 배틀이랑 지금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병력이랑. 야, 위풍당당한 저희의 그동안 스타크래프트에서 보기 힘들었던 본진 배틀 야, 배틀 탱크 마르메 득점입니다 이거 10년 전 그냥 테란이 본진 플레이를 저그 상대하듯이 아, 시절에도 정말. 본진 배틀은 없었어요 예. 움직이는 사령부 네. 히드라가 얼어있어요 웃습니다 히드라가 앞마당에 얼어있습니다 내가 형인데 다같이 나도 뭐 예. 먹고 살라고 한 건데 네가 예. 배틀을 예. 뽑아 드랍십 배틀! 야, 정말이 많았다, 네, 한번 네, 지지, 치려는 네, 거죠!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네. 야, 이건 배틀 점사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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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배틀을 위한 것이야, 이거요! 지지! 와, 네. 배틀 춤까지! 네.